역사교육서 교과서 채택 문제를 놓고 이렇게까지 나라가 시끄러울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요? 전혀는 아니라,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예컨대 국정으로 그동안 해오다가 이제 거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거민정 제대로 바뀐 게 뭡니까? 같은 국사지만 시각이 다르게도 쓸수 있다. 그래서 여덟 종류 거민정으로 해서 시각이 다른 거 나라가 여덟 종류 했잖아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그럼 여덟 개 중에서 뭐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 학교에 고유하게 그거는 맡겨주고 거기서 뭘 선택하든 간에 그거는 학교의 자율 과정으로 봐줘야 되는데, 교문 앞에 가서 데모하고 뭐는 죽어도 안 된다, 뭐는 죽어도 안 된다 하면 검정 체제 자체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난 심플하게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교학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건 학교의 자유로운 과정을 통해서 채택되고 안 채택되고를 둬야지. 그걸 가서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는 그 거민정 체제 자체의 의미가 없죠. 적어도 8개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어떤 거민정 절차를 거쳐서 8개가 됐다면 진짜 8개 중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보장해야죠. 그거를 어떤 외압이 됐든 내압이 됐든 간에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검정 체제의 기본 취지가 없어지는 거죠. 예컨대 자유시장 경제에서 8가지가 자유시장 마켓에 진입을 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중에서 어느 거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그것이 외압이 됐든 내압이 됐든 그것이 작용한다면 그건 옳은 거 아니죠. 아니, 너는 저 슈퍼마켓에서 물건 진열해 놓고 뭐는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나는 적어도 교학사라든지 교과서 하나하나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뭐 관여 안 하겠어요. 여덟 개가 적어도 자유시장으로 진입이 되고 여덟 개 중에서는 학교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에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하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것이 선택이 되도록 해야지 그걸 압력을 넣는다라고 하는 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우리 저 그래서 교육감 오죽하면 지금 선택했다가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검정 체제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뭐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교육이 너무 정치적인 것과 너무 지금 교학사 문제도 역사 문제로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떤 역사 인식을 갖겠느냐 하는 전문가들 수준에서의 판단으로 둬야지 이거를 온통 정치적인 힘으로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런 무리한 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우리 저 교육감님이 하루에 일주일에 두 곳을 학교를 방문하고 네. 예, 10% 뵙기 아직 못 다니셨는데 임기는 이제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꼭 이것만큼은 내가 해놓고 가고 싶다. 글쎄요, 제가 1년 동안에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교육정책을 주도해왔는데, 행복교육의 요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하면 희망도 없고 꿈도 없다. 공부 못 하면은, 뭐,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공부에 매달렸다가 자살에 죽는 애도 나오고 공부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공부 못 한다고 희망 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걸 뒤바뀌려는 노력을 지금 1년 동안 해왔죠. 공부 못하면 희망도 꿈도 없다가 아니라 꿈과 희망과 비전이 먼저다. 꿈과 희망과 비전이 생기면 아무리 공부가 어려워도 아이들은 즐겁게 한다. 꿈과 꿈과 희망이 희망이 있으면 있으면 어려운 어려운 것도 것도 참아낼 참아낼 힘이 힘이 생긴다. 생긴다. 저는 그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너 이거 못하니까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그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그것이 어려워도 해봐.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고 또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죠? 공부 못한다고 너는 꿈도 없어? 이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너는 꿈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먼저 심어주는 게 교육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보고, 네가 그런 꿈이 있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될 걸, 그죠?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1년 동안 해왔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그럼 4년 더 하셔야 돼요. 하죠 뭐. 하실 거죠? 하시라고 하면 하죠 뭐. 1년 나가실 수밖에 없네요. 글쎄, 그런 아쉬움이 지금 많아요. 예. 그러나 이제 뭐 교육감이 된다는 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교육감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틴 거 아시죠? 되시죠. 난 참 버텼어요. 내가 뭐 난 그거 교수로 30년을 살아왔고 내 스타일 자체가 정치하고는 거리가 뭐 나는 참모형이다. 나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정년퇴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게 딱 이 선거에 네. 다가오니까 하여튼 그 당시 광로연 교육감이셨고 네. 광로연 교육감이 그 좀 나 그런 일이 생겼고 고전의 교육감도 그렇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좀 교육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와가지고 뭐 글쎄 자의반 타의반이라 그럴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나올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한 1년을 이렇게 하니까 점점 꿈이 생겨요. 나도 내가 지금 교육학자로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네. 저 130군데 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가서 꼭 강의를 했거든요. 내가 네. 부모님들한테 희망과 꿈이 먼저입니다. 당신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당신 자녀는 꿈 희망도 없냐. 논리적으로 명백하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이다. 그죠? 네. 그러면 100명에 5명만 그 앞으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럼 95명은 아무것도 없냐. 그거 바꾸자. 이젠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 못해도 얘한테 희망과 꿈이 있을 수가 있고 희망과 꿈을 잘 심어 놓으셔서 희망과 꿈을 향해서 얘가 스스로 움직이게 합시다. 이게 학부모의 자세다. 이 얘기를 130군데 학교 다니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조금씩 이게 움직이는 걸 제가 느껴요. 뭐, 왜 느끼느냐. 학교에 가보면 그럽니다. 학부모들 만나면 덕분에 우리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중학교 1학년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이걸 시작했어요.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 내가 취임해가지고 첫 학기 작년 3월 1일 개학을 하는 학교에 중학교 11군데 선택해가지고 11군데 학교는 시범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중간시험 보지 않는다. 애들 보고 중학교 1학년 딱 들어온 눈 보고 국어, 영어, 수학 이거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국어, 영어, 수학은 가르칠 때 중간시험을 약화시켜서 우리 애들에게 경찰서도 가보게 하고 은행도 가보게 하고 삼성전자도 가보게 하고 주변에 있는 큰 음식점도 가보게 하고 애들 눈 속에 애들 귀에 이런 세상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서 한마디 그래 너는 뭐하고면서 살고 싶냐? 네 아버지 직업은 뭐냐? 네 엄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냐? 네 엄마 꿈은 뭐였는지 아버지 꿈은 뭐였는지 너는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어떤 직면하는 질문을 좀 해주자. 그럼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철이 들기 시작한대. 그게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라고 하는 걸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삼성전자, 뭐 신한은행, 농협, 수도, 방위사령부 다에 모임을 맺어가지고 애들을 담임선생님 30명 끌고 틈나는 대로 가보세요 했어요. 중간시험 기간 일주일 동안에 어떤 학교는 64군데를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그 후속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애들 눈이 생기가 든다니까. 나는 공부 못해서 아무것도 될 몰랐는데 초등학교 내내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경찰서 안 가보니까 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는 애들이 나온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뭐 되면 좋아? 내가 오늘 경찰서 갔다 왔는데 내가 경찰관이 되면 내 적성에 맞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한테서 꿈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엄마도 거기 얹을 얘기가 많더라는 얘기야. 네. 경찰관? 그래,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되고, 아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애가 왜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또 이제 은행을 갔다 오니까 엄마나 경찰관 관들 은행원 될래? 왜? 돈도 많고 금고도 많은데 이렇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대화가 생기는 거야. 옛날에 대화, 너 공부 잘해 못해? 공부하기 싫어? 이거였는데 애하고 그런 또 꿈 얘기가 오간다. 그거를 제가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천천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화두를 좀 바꿨다. 학교에서 언제 학교에서 꿈, 희망, 끼 얘기를 언제 했어요? 학교에 어디 가나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둘 중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어느 학교나 가보세요. 간판도 꿈과 끼와 희망, 비전이 덜려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움직여서 나름대로 학교에 통용되는 화두의 칼날을 내가 좀 바꿨다. 이런 자부심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더 뭐 여건이 허락한다고 완전 팍 해가지고 한 4년이 됐든 이제 10년이 됐든 팍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던 이 기본적인 학교 패러다임을 좀 바꿔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두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 더 할 수 있죠. 네. 뽑아주셔야 하지만. 아유, 장시간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